안녕하세요. 매직클래스 니키 마술첫째 성하나입니다. 오늘 배워볼 마술은요, 친구와 내기를 했을 때 무려 100%, 1000%, 1만% 이길 수 있는 마술입니다. 이번에 배울 마술은 배팅 카드 트릭입니다. 지금부터 하랑이가 원하는 만큼만 카드를 떼서 옆에 내려놔 주시고요. 자, 여기 있는 카드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원하는 만큼 다시 옆으로 떼서 올려주세요. 요 카드. 요 카드 마음에 들어요? 그 카드 가져가서 확인했어요. 카메라에도 보여주시고요. 저 이렇게 고개 돌리고 있을게요. 카드를 이렇게 내릴 겁니다. 원하는 위치에서 스톱해주세요. 스톱. 여기 마음에 들어요? 아니면 더 갈까요? 한 장만 더 올려요. 진짜 의심 많아. 진짜. 자, 이제 여기다 잘 올려주시고요. 보름 카드 잘 기억하고 있는 거 맞죠? 여기 어디쯤에 있는 거 아니까 원하는 만큼만 떼서 놔주세요. 알았죠? 됐어요? 네. 그 나머지 카드로 다 덮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카드를 한 장씩 뒤집을 거예요. 한 장씩 뒤집으면서 하랑이가 나온 카드가 눈앞에 나오더라도 그 눈동자나 몸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돼요. 알았죠? 자, 갑니다. 시작! 자, 과연 하랑이가 고른 카드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장씩 뒤집는 것만으로도 하랑이가 고른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맞출 자신이 있습니다. 알았다. 이제 이번에 뒤집는 카드가 하랑이가 고른 카드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뒤집는 카드가 하랑이가 고른 카드가 아니라면! 저는 이 5만 원을 하랑이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갈 수 있어야 제가 짚고 있겠습니다. 저 하랑아, 그러면은 이번에 뒤집는 카드가 하랑이가 고른 카드가 맞다면 하랑이는 5만 원 반대로 줄 거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저는 무조건 제가 이번에 뒤집는 카드가 하랑이가 고른 카드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하랑이가 저한테 뭘 주지 않아도 저는 이 돈을 잃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일단 약속, 진짜 약속? 일단 약속. 저요. 약속? 약속. 지금 하나. 약속. 고르가 나온 거 아니지? 자. 자, 갑니다. 3, 2, 1. 이거 뒤집어서 보라 카드 이거 게이 스페이드 맞나요? 네. 5만 원 줘. 안 돼! 5만 원 타수 성공. 요 키카드 마술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카드의 아랫면에 있는 카드를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요 7클럽이 오늘의 키카드라고 할게요. 관객한테 이제 원하는 만큼 떼어달라고 하고 그 카드를 잘 가지고 달라고 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 했던 키카드 마술이랑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카드들을 모두 다 갖고 있었어요. 메카닉 그립으로. 그래서 요 7클럽, 요 키카드 잘 기억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관객이 고른 카드를 가지고 있죠. 키카드는 당연히 메카닉 그립 맨 아래쪽에 있고요. 여기서 카드를 조금 조금씩 떼고 내려놓으면서 자, 원하는 위치에서 스톱이라고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마치 뭐야? 진짜 여기 내가 고른 곳에서, 내가 뗀 곳에서 고른 카드를 내가 또 넣는 것도 랜덤으로 넣는다고?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관객이 스톱이라고 하면 이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네, 잘 덮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른 카드가 어떤 건지 몰라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키카드 7클럽 페이스 쪽에 있는 게 관객이 고른 카드라는 걸 알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딜 기술, 이거 무슨 딜이죠? 스터드 딜. 하랑이 대박, 진짜 마술 천재 맞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터드 딜을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관객에게 말을 합니다. 고른 카드가 나오더라도 절대 포커 페이스를 잃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면서 쭉쭉쭉쭉 넘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외웠던 키카드, 키카드가 무슨 카드였죠? 7클럽이 나오는 거를 자연스럽게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7클럽, 7스페이드예요? 아니에요? 쭉쭉쭉쭉 넘기면서 자, 고른 카드가 지금 나왔을까요? 이렇게 약간 좀 관객의 포커 페이스를 시험해 보는 것처럼 해주시면은 더 관객이 긴장하면서 이 마술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카드를 이렇게 넘기는 행위가 지루할 수 있거든요. 말을 하는 사이에 7컵이 나왔죠? 이때
몇 번 지나갑니다. 우린 이미 관객이 고른 카드가 이 하트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뻔뻔하게도 저 고른 카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 알았다! 하면서 이때 고양이 고른 카드에 한 대여섯 번쯤 지나간 다음에 또는 더 지나가도 괜찮아요. 너무 가깝지만 않으면 돼요. 어느 정도 간격이 좀 있어야 돼요. 이때 아! 이번에 뒤집는 카드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에 뒤집는 카드가 이거에 우리 하랑이가 속은 거죠.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5만원을 걸 때? 이제 5만원으로 니키야 집에 커피 쏠려고 했지만 니키를 가져가서